BBS 불교 방송이 갈등과 반목의 정치를 상생과 화합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칭찬하는 칭찬 로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BS 연중기획 상생의 정치 칭찬합시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순서로 20대 국회 3기 원내대표로 집권 여당을 이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최선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의 칭찬에 홍영표 의원도 화답했습니다. 원내대표 이렇게 파트너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함께했고 김관영 대표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걸 높게 평가하고 홍 의원은 노동계 출신답게 국회에 입성해서도 환경노동위원회를 고집했습니다. 위원들에겐 큰 인기가 없는 상임이지만 특별히 애착이 갔고 노동 관련 입법에 매진할 수 있어서입니다. 나는 거는 이제 그 정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 그때 아마 경제계가 엄청 그걸 반대를 했었는데 또주 52시간 그 지금으로 그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법안들을 만들었던 것이 저로서는 뭐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 보낸 1년은 정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게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상대를 해야 되는 당이 사실상 지금 한 4개 당 아닙니까? 또 그리고 각 당마다 입장이 다 다른 것을 조정하면서 조율하고 어떤 공통분모를 만들어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모두가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등 협치를 위해 애썼고 최근에는 백서를 발간해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홍 의원은 원내대표 임기 동안 악화된 건강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여전히 정치 무대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당의 강력한 요청에 패스트트랙 전국 당시 격동의 중심에 섰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이걸 맡으라고 해서 내가 도망다녔죠. 지난번에 진통이 있었지만 정계특위위원장으로서 한국의 정치개혁의 어떤 중요한 어떤 입법들을 특위에서 좀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결자 해지를 위해 돌아온 홍 의원은 상생과 협치에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선 반드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힘줘 말합니다. 대화와 타협의 어떤 의회 민주주의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이 선거법 개정 같은 걸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 국회에서 좀 나올 수 있고 그걸 또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타협하는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제도의 변화거든요. 홍영표 의원은 다음 칭찬 주자로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을 꼽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 정책 입장이나 견해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또제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BBS 연중기획 상생의 정치 칭찬합시다. 다음 이 시간에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